시작. 남부의 공안이 군사입니다. 아이들이 서로를 향해 육설과 패드립을 아무도 치 않게 합니다. 일일이 시도하는 것도 힘들고 존중하는 언어 사용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? 돌봄치유 교실 카페에서 뭐로 패드디 이렇게 검색해 보시고, 또 저는 이금희 씨가 EBS에 나와가지고 요게 기원을 설명해 준 영상이 나오네. 오, 그래서 요기 얼마나 끔찍한 내용의 어원을 가르치는지 영상이 나와요. 전 그래서 그걸 학습지로 만들어가지고 상체 시간에 애들 수업 다 했어요. 애들이 사색이 되는 내용을 보고서는 18이란 말이 어떤 어원이라는 거를 알려주면 애들이. 근데 모르는 애들한테 그거 알려주면 안 되고, 이미 쓰고 있는 애들에게, 아, 모르는 초등학교 5학년한테 그거 알려주면 안 돼. 그건 오히려 학습이 되지. 이미 쓰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그 내용을 전해주는 것이 이 욕을 줄이는데 기여하더라 하는 통계가. 저희도 욕 엄청 많이 써요. 네, 아, 그거는, 네. 애들 쓰는 욕을 고르셔서, 네가 너희들이 쓰는 욕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니? 그 영상과 함께 학습지도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. 보시면 끔찍해요, 욕이라는 게. 지랄, 이런 것도 상당히. 네. 오케이, 다음.